어제 이어 검찰이 오늘 또 언플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정권이 교체된다면 검찰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지 의문인데요. 해당 내용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제 검찰은 김건희가 가방을 다시 돌려주라고 언급했다며 언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밌습니다. 자기네들끼리도 입도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명품백을 다시 돌려주려 했다는 증언으로 인해 오히려 대통령실 그리고 권익위가 모순에 빠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 그리고 권익위는 외국인이 준 명품 가방도 대통령 기록물이기에 받은 즉시 국가 소유가 된다고 주장했는데 대통령 선물이라 반환할 수 없다더니 이러한 발언은 국민의힘 이철규 말대로 김건희가 국고 횡령을 시도한 것이라 보이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발언은 말 같지도 않은 말로 여론을 덮으려고 급급한 모습이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의아한 변명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접견할 당시 복도에서 봤다고 주장한 인물은 김 여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실 행정관이라 말했고 그 가방은 선물이 아닌 보고서가 들어있는 에코백이라 주장했습니다. 행정관이 들고 있던 에코백 또한 부산 신라 면세점 사은품이라 주장했는데 뉴스토마토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부산에는 1990년 이후 30년 넘게 신라 면세점이 입점한 적이 없다 밝혔습니다. 김 여사 측 주장이 맞다면 행정관은 영상이 촬영될 당시 2022년으로부터 무려 30년 전에 부산 신라 면세점으로부터 에코백을 받았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입을 열면 열수록 새로운 의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악재를 악재로 덮는 윤석열 정부다운 모습인데요. 또 민간인 신분의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실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 또한 상당히 어처구니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김용민 의원이 잘 설명하셨는데 위 링크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JTBC 보도에 따르면 압수수색이 아니라 제출 형식으로 할 예정이라 밝히며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고도 검찰이라는 조직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지 의문인데요. 네, 이쯤만 해도 충분히 어이가 없는데 오늘도 김건희가 가방에 손 안 댔다는 말로 언플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받자마자 유 씨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지만 유 씨는 반환을 누락했고 명품백은 코바나 사무실에 보관했다 전해집니다. 이후 윤 부부는 한남동 관저에 입주했고 명품백은 한남동 관저 이사 당시 관저 창고로 이동됐습니다. 이후 명품백이 공개되고 관저 창고에서 보관된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결국 명품백이 최 목사에게 전달되지 않은 건 유 씨의 과실이 크다는 것으로 귀결되는 주장인데요. 그래도 의아합니다. 유 씨는 김 여사의 사람이라는 점, 코바나에 방치됐다는 가방이 어떻게 관저까지 옮겨졌는지 솔직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 진술이 사실이었다면 해당 영상이 터지자마자 곧바로 이런 식으로 해명하며 명품백을 돌려줘야지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한다? 믿어줄 국민은 없을 겁니다. 무치의 끝을 달리는 검찰과 김건희 그들의 말로에는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